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금리 인상과 관련한 보험주를 가져오셨는데 아무래도 좀 전문가들의 시각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의 앞선 코너에서도 이 보험주에 대한 분석이 조금 있었는데요. 네. 일단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시죠. 금리 인상 시에 왜 보험주에 호재가 됩니까? 아, 솔직히 보험주 하기 싫은데 네. 어렵잖아요. 보험 설계사분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 수학하기 싫습니다. 근데 일단 자, 금리랑 가격이 거꾸로 움직이죠. 왜 그럴까요? 아, 이것도 공식하기 싫은데 P, 자, 가격 P, 예. 채권 가격이 P로 합시다. 프라이스. P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만기 상환금. 이 그 할인채일 경우에. 그 이 표채는 이자를 매달 뭐 3%면 3%씩 지급받는 거고 할인채는 그 만기 때까지 받을 이자를 그냥 지금 살 때 할인해서 할인 가격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R이 이자율인데 밑에 1 플러스 R로 들어가요. N승은 그 연도, 뭐 3년 채면 3을 넣을 거고. 네. 그렇죠? 근데 1 플러스 R분의 분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랑 채권 이자율은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금리가 인상되면 채권 가격은 급락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상이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예. 그렇잖아요. 금리가 인상되면 어떻게 돼요? P는 1 플러스 R N승분의 그 분모니까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채권 가격이 급락하죠. 그러면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 채권의 매력이 없어지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돈이. 주식시장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장기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네. 금리가 급하게 오르는 게 안 좋은 거죠. 경기가 회복되면서 금리가 천천히 그냥 순리대로 오르면 주식시장도 좋고 모든 실물자산이 오르는 거죠. 근데 지금같이 뭐 갑자기 막 유가가 급등하고 석탄가격이 급등하고 갑자기 급등하니까 그래서 문제인 거지. 경기가 좋아지고 물가가 인상돼야 노동자들도 임금이 오르니까 일할 맛이 나고 그래서 일하고 회사가 돌아가고. 그렇잖아요? 그럼 만약에 물가가 계속 내려가 봐요. 그럼 임금이 깎이겠죠. 그럼 일할 맛이 안 나겠죠. 그럼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하겠죠. 놀겠죠. 경기가 망하겠죠. 원래 그 논리거든요. 근데 왜 금리 인상되면 주식시장이 빠지고 뭐 요즘에 막 테이퍼링해서 자금을 회수한다 그러면 왜 안 좋게 생각할까요? 갑자기 급하게 올려서 유동성이 회수당해가지고 지금까지 올려놨던 이 그 블러핑된 자금들이 빠질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은 좋은 거죠. 여기까지 갔는데 어쨌든 금리 인상이 되면 보험주가 단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다. 자, 보험사들은 주식 자산이 많을까요? 채권 자산이 많을까요? 당연히 채권 자산이 많겠죠. 왜냐하면 자, 보험료를 내죠. 보험료를 소비자가 내죠. 보험금은 보험사가 주는 거예요. 보험료와 보험금은 다른 겁니다. 네. 보험료는 소비자가 내서 보험료를 운영해서 보험금을 주는 거죠. 보험사가. 근데 그거를 장기적으로 보통 운영을 해야 되는데 뭐 왜냐하면 보장성 보험 같은 거 보면 30년, 40년 만기가 막 이런데 그 사이에 어떤 변동성이 있을 줄 알고 지금 일주일도 지금 주식시장 어떻게 될지 예측 못하자 다 틀리잖아요. 근데 그 3, 40년을 내다보고 주식자산에 투자해가지고 만약에 자금 다 까먹으면 보험금 어떻게 줘요 그러면? 그럼 파산 신청할 거예요 보험사가? 당연히 안정적인 채권을 운영하겠죠 많이. 그러다 보니 채권을 운영하니까 지금 자산에 채권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되면 지금 보험사 창고에 있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P는 1 플러스 N승분의 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죠. 지금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보험사가. 그렇죠? 지금 단기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수익성 및 자본 적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금리 대비해서 금리가 지금 뭐 인상이 조금씩 되고 있지만 지금 그 올라간 금리 대비해서 보험사 보험 부채 적립 이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에요. 이게 뭐냐면 보험사의 부채는 무엇일까요? 보험사의 부채라는 거는 뭐죠 그러면? 채무자죠. 보험사가 채무자인 거예요. 우리가 소비자가 보험료를 내서 맡겨놓은 돈을 그 보험사는 부채로 인식이 된 거죠. 예. 그 부채에 대한 적립 이율이 굉장히 높게 잡혀 있죠. 왜냐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3, 40년 뒤에 반드시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되고 암 걸렸을 때 암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높게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금리 인상되는 속도보다 보험부채 적립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아직도 금리 인상 요 정도 가지고는 초반 요 정도 가지고는
마진을 줄일 수가 없어요. 지금 역마진인 거예요. 지금 금리 인상돼서 보험사가 얻는 이득보다 지금 보험금을 주기 위해서 적립 부채에 대해서 적립한 이율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이게 이차익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차익, 이자차익. 네. 이자차익의 역마진은 한동안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좋지가 않죠. 근데 왜 보험주가 이렇게 반응을 하느냐? 보험사는 장기적인 운영을 하고 금리 인상이 지금 시작점에 있고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순차적으로 계속 계단식으로 인상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좋다. 그럼 왜 장기적으로는 좋느냐? 보험사의 이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아, 머리 아프죠? 비차익. 실제 사업비와 예정 사업비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에요. 이건 사업비는 우리가 보험료를 내면 보험료를 100원을 내면 100원을 다 운용해서 돌려주지 않아요. 한 10원을 빼요. 네. 왜냐하면 설계사 수당도 줘야 될 거고 보험사 그 임대료도 있어요. 운영비를 빼는 거죠. 운영비를 빼야죠. 예. 그게 비차익이 있는 거고 사차익은 사망률 또는 위험률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익. 그러니까 사망 보험금을 준비했는데 이 사람이 사망을 안 하고 100세 이상 살아버려요. 그러면 지금 그냥 돈이 안 나가 버리잖아요. 예. 그럼 그게 이득이 남는 거예요. 이 비차익하고 사차익은 어떤 보험을 운용해서 나오는 수익이고 이차익이 아까 말한 그 금리에서 나오는 차이죠. 근데 이 이차익의 역마진은 한동안 유지될 수밖에 없다. 금리가 계속 한동안 더 많이 올라야 된다. 그럼 어디서 지금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해서 보험주는 움직이고 있냐? 장기적인 운용 자산 이익률이 상승한다. 채권의 비중을 계속 높게 가져갈 거는 사실이고 왜냐하면 지금 주식 비중을 다시 높일 수는 없죠. 지금 주식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망이 안 좋게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식 비중을 높일 수는 없고 채권으로 계속 가는데 여기서 장기적인 운용 자산 이익률은 상승해요. 채권 가격은 단기적으로 떨어지지만 금리가 인상되면 채권 운용 자산 이익률이 상승을 해서 이자 역마진 부담이 축소돼요.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자 역마진 부담이 축소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몇 년 전만 해도 뭐 IMF까지 안 가도 IMF 때 20%니까 너무 극단적이죠. 안 가도 그 전만 해도 저축은행 같은 데 보면 7, 8% 줬어요. 그리고 보험사도 고정금리 상품을 많이 팔았죠. 고정금리 상품 보험사 가입하신 분 많죠. 고정금리를 7%로 평생 드립니다. 20년 만기, 20년 동안 연 7% 드립니다. 그때 가입하신 분도 지금도 연 7% 받고 있죠. 보험사는 연 7%를 지금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금리는 거의 0%예요. 그러면은 7%, 8%만큼 역마진이 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예.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면은 그 마진이 줄어들게, 역마진 부담이 감소하게 되죠. 앞으로 금리가 계속 인상된다면 경기가 좋아져서 그 역마진 부담이 감소된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중장기적인 호재로 받아들여져서 네. 굉장히 그 좋고요. 그 다음에 장기 운용되는 채권 수익률 상승 부분은 왜 좋냐면 작년 말 기준으로 보험사 운용 자산의 채권 비중이 생명보험사는 47.9%예요. 생명보험사는 절반이 채권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손해보험사는 상대적으로 낮은데 손해보험사는 또 다른 시간에 그 손해율이 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사는 36.1%예요. 채권 비중이. 손해보험사는 약간 적립식 저축성보다는 손해에 자동차 보험이나 이걸 내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달라요. 근데 어쨌든 생명보험사는 반이 채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인상됐을 때는 채권 가격이 하락하지만 채권 수익률은 상승해서 장기적으로 운용했을 때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가서 이익을 계속 벌어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자산 가격이 깎이지만 채권이 많으니까 채권 자산 가격이 깎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정금리로 예전에 팔았던 그 역마진 부담이 축소가 되는 것 플러스 채권 장기 수익률이 상승되기 때문에 보험사에 좋겠구나 하고 그 플러스 알파로 보험주는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융합이 되어서 지금 경기 민감주니 그동안 잘 나갔던 성장주가 급락을 하는데 반사적으로 올라가는 것들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 금리 인상이 갑자기 단기적으로 돼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지 중장기적으로는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주가가 급등하면서 변액보험으로 좀 재미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향후 전망은 어떤가요? 예, 변액보험을 엄청나게 팔았죠. 이거를 좀 그 장난질쳐서 판 것도 사실 많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네. 변액보험을 은행에서도 그런데 보험이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저축이라고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저축인지 아세요? 보험을 팔고 있는 거거든요. 은행에서도 변액 저축 보험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변액 저축 상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은행 저축 상품이죠. 가입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죠. 100원을 내면 사업비 10원을 빼고 90원만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이어야 수익이 나는데 어쨌든 변액보험은 주식에 투자해서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면 이득을 받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변액보험은
제가 아까 은행이나 설계사들이 뭐 장난쳐서 그냥 보험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파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격이 보험이기 때문에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거나 펀드랑은 전혀 달라요. 근데 펀드랑 비교해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펀드인 줄 알고 가입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네. 지금 보세요. 변액보험인 줄 알고, 펀드인 줄 알고 있었는데 다 까보면 보험이에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변액보험은 어쨌든 보험이에요. 주식에 투자를 하지만. 그래서 사망보험금 내지 연금을 줘야 돼요. 지급하는 게 있어요. 사망보험금이 기본적으로 잡혀 있어요. 변액보험이 저축성 보험인데 어쨌든 보험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나 뭐 연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보험사가 그건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주식시장이 하락을 해서 변액 쪽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사망보험금이나 연금은 100% 지급되게 보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뭐를 써야겠습니까? 준비금을 써야겠죠. 그게 바로 변액보증준비금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변액보험 판매 시점의 예정 이율보다 현재 투자 수익률이 떨어질 경우에는 차액만큼 보증준비금을 축적할 의무가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그럼 지금 어떻게 되냐면 변액보험을 판매할 당시에 7, 8년 전에 많이 팔았어요. 그때 그 금리가 높았을 당시에. 예. 근데 지금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주식시장도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이 떨어져 버리니까 근데 사망보험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니까 그 차이만큼 보증준비금을 더 많이 써야 돼,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이 빠져버리면 변액보험은 수익률이 막 후두둑 떨어지기 때문에 대신에 지급해야 될 반드시 고정 그 지급률만큼은 준비금을 쌓아야 돼요. 예. 그리고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은 시가평가 방식을 적용해요. 그래서 시중금리가 만약에 오르면 덜 쌓고 떨어지면 더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변액보험이어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 수익률이 깎이죠. 예. 근데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은 쌓아야 되죠. 네. 근데 시중금리가 오르면 덜 쌓아야 되니까 시중금리가 오르는 만큼은 이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출을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변액보험 때문에 마이너스 난 게 시중금리가 오름으로써 조금 커버되는 게 조금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그럼 보증준비금을 만약 사용 안 한다, 그렇게 해서. 그럼 그거를 보험사 이익으로 땡겨와서 환원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액보험을 많이 팔아서 노출도가 심한 그 부분도 금리가 인상돼서 커버해주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보험사에 지금 유리한 거죠. 변액보험의 수익률 주식시장 하락으로 수익률 깎아먹은 거를 금리 인상으로 커버를 치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나마 보험사에는 다행인 거죠. 다른 주식은 그냥 주식시장 빠지면 다 빠지는 거잖아요. 예. 변액보험은 주식시장이 빠졌는데 변액보증준비금을 쌓아야 되는데 그게 금리 인상으로 커버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거예요. 대신에 증시가 만약 계속 하락한다. 금리 인상의 속도보다 증시 급락의 속도가 빠르다. 그럼 보증준비금 적립 부담이 더 확대가 되겠죠. 그러면은 결론은 뭐겠습니까? 변액보험이나 저축성 보험 이쪽에 판매 그 빈도가 높거나 판매 비중이 높은 보험사는 똑같은 보험 업종에 있더라도 불리하겠죠. 변액보험의 판매량이 적거나 아니면 그 주식 자산보다 채권 자산에 투자한 안정적인 게 많은 아니면 보장성 보험이 많은 쪽이 더 유리하겠죠. 네, 결론이 그겁니다. 보험사 중에서도.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으로 이 손보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손보사는 나중에 따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예, 예. 손보사는 지금 안 좋아지겠죠. 그렇죠? 왜 손해율이 떨어졌나요? 왜 갑자기 지금 중고차가 팔리고 중고 타이어가 팔리고 미국 내 여행이 그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갔을까요? 사람들이 안 나갔었잖아요. 안 나가면 사고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예. 손해율이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나가야 하실 거잖아요. 자동차 몰고 나가실 거죠? 그러면은 아무리 조심 운전을 한다고 해도 그 많은 사람이 나오면은 접촉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니까 사기치는 애들이 보험 사기로 갖다 박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손해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네. 손해보험사는 리오프닝이 되면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안 좋아지면 주가에도 뭐 상당히 악영향이겠네요? 그렇죠. 손해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네. 네. 자동차 운전을 안 하다가 나가죠. 그렇죠? 그리고 실비도 마찬가지잖아요. 활동을 하다가 뭐 질병이 걸리는 게 많지 정말 뭐 그 영화에서처럼 데스티네이션처럼
내 운명이 죽을 것 같으면은 안에 스펀지 깔아놓고 핀 방 안에만 살고 있잖아요. 정신병원처럼. 예. 만약 그렇게 코로나19 때 그랬잖아요. 정말 정신병원처럼 집 안에만 있는데 모르겠어요. 집 안에 있어서 발에 곰팡이가 펴서 곰팡이 병이 걸렸을지는 모르겠는데 집 안에 있으면 뭐 질병이나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손해율이 떨어졌겠죠.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게 별로 없었으니까. 이제 나가잖아요. 막 나가고 야외에서 놀고 막 하다가 다치고 막 그쵸? 네. 막 뛰놀다가 피멍 들고 막 그럼 이제 그리고 막 옆에 집에 가가지고 놀다가 도자기 깨고 막 그거 다 이제 손해보험사에서 물어줘야 될 거기 때문에 리오프닝이 되고 비대면에서 대면 사회로 가면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자 그리고 보험주가 연말 배당에 유리하다 이래서 배당을 노리고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배당은 배당락으로 다 나가니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배당주라는 게 경기 방어주적이고 경기 민감 업종이랑 반대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오르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지금 오르는 부분에 아까 플러스 알파로 그런 부분들이 겹친 거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채권 비중이 높아서 보증준비금 노출도 낮은 회사가 유리한 거예요. 지금 보험사 생명보험사 중에서 채권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가 하나생명. 하나생명이 지금 자산의 약 60%, 59%가 채권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다음 삼성생명이 56%의 채권이 들어가 있어요. 네. 아까 말한 대로 채권의 비중이 높으면 지금 당장은 금리 인상되면 채권 가격이 깎여서 자산의 그 가치가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산 운용 수익률이 올라가서 좋고 그다음에 주식 비중이 낮다는 거는 변액보험 노출 비중이 낮기 때문에 주식이 하락해서 그만큼 쌓아야 되는 보증 준비금을 쌓아야 되는 부분도 낮고 그러니까 채권 비중이 높은 회사가 지금 금리 인상의 이 초입 시기에는 가장 유리한 거죠. 하나생명이나 삼성생명. 삼성생명 아까 뭐 배당 얘기됐는데 삼성전자가 배당을 특별 배당을 하면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주이기 때문에 배당을 또 많이 받아왔어요. 네. 그런 부분까지 또 플러스 알파가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손해보험사보다는 생명보험사고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채권 비중이 높은 회사가 유리하죠. 네, 이렇게 보험주를 쭉 공부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 보험주 중에서 주목해야 할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채권 비중이 가장 높은 하나생명. 네. 그리고 삼성생명은 그렇죠. 삼성생명 넣어줄게요. 삼성생명 사실 뭐 삼성전자의 어떤 지주관계에 좀 걸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동양생명 예,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채권 비중이 높고 그 변액보험 보증 준비금을 쌓아야 되는 부담이 낮은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변액보험은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사업비도 빼고 투자를 했는데 주식시장까지 떨어져 버리면 변액보험은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완전히 깎여버려요. 그러면 그 대신에 변액보험에도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될 사망보험금이나 연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만큼 차이만큼 계속 쌓아야 돼요. 변액보증 준비금을 계속 쌓아야 돼요. 금리가 막아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금리는 계단식으로 천천히 오르지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만큼 금리가 막 급상승하진 않아요. 그렇죠? 어떤 정부의 관계자가 금리를 하루에 2%씩 올리겠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하루에 상한가도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장에 투자라는 거기 때문에 틀리면 시장도 하루에 막 10%도 급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변액보증 준비금을 그 주식자산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높은 회사가 교보생명이에요. 근데 교보생명은 상장이 안 되어 있어요. 교보생명이 네. 주식자산의 비중이 높은 생명보험사예요. 그러니까 교보생명이 상장이 되어 있었다면 뭐 다른 요소를 제외했었다면 변액보증 준비금을 많이 써야 되니까 불리하다고 말을 했었겠죠, 제가. 비상장이기 때문에 말을 안 했고요. 그냥 어떤 생명보험사가 주식자산이 많은지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교보생명 얘기한 거예요. 비상장입니다. 예. 어쨌든 채권 자산 비중이 높은 회사가 지금 금리 인상기에 중장기적으로 훨씬 좋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보험주가 좀 오를 것 같네요. 지금 주식시장이 2800선 붕괴에 지금 시초가부터 지금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면 반사적으로 오를 수 있는 피난처는 보험업종 뭐 재미없어도 어쩔 수가 없는 지금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채권 비중이 높은 세 개 업체 하나생명, 삼성생명, 동양생명을 좀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